안녕하세요. 통통보아입니다. 보통 아저씨. 오늘 날씨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제가 끓인 얼큰 순댓국, 순대 순댓국과 콜라비로 만든 콜라비 채 무침, 그다음에 먹다 남은 김치. 예, 오늘 술은 일단 제가 이 잔에다가 레몬을 하나 짜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종은 소주입니다. 처음처럼. 일단 이걸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 마시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조그만 소주잔에다가 따라서 마실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큰 잔에 따라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기 전에 집에 먹다 남은 맨날 먹다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소고기 묵고 국물이 좀 있어서 그 국물에다가 삶은 돼지머리 작은 거 하고 순대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얼큰한 맛을 내기 위해서 총각김치 국물과 건더기를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팔팔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대파 다진 거,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청양고추 다진 거, 불끈 다음에입니다. 후춧가루와 참깨가루를 넣고 나와서 먹으면 마늘 향도 좋고, 또 청양고추의 그 알싸한 맛도 살고, 대파가 들어가서 덜 느끼합니다. 자, 건배하시죠. 소주에 레몬즙을 넣는 거하고 생레몬을 짜서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신맛은 비슷한데 향이 틀린 것 같아요. 생레몬을 짜면 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순대 술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댓국 재료는 다 들었지만 약간 순댓국하고는 맛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도 순댓국 맛은 납니다. 오늘은 순대 술국을 안주로 해서 간단하게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안은 하루 종일 눈이 왔어요. 오늘 가게 앞을 3번이나 쓰는 것 같습니다.
딸 원마차 들어왔어? 그러면서 또 건배하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건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더 즐기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